대충 감을 알고. 아 진짜 근데 부담스럽네. 제 찍고 있는 거야? 자 인사 좀 해봐. 마카오 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뭐야? 근데 너 방금 되게 가까이 나온 거 알아? 아 이게 진짜? 안 되는데? 이렇게 먼 게 아니라 가까워. 이것도 좀 네 얘기 좀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간 오빠를 7년 동안 보고 있는 아는 동생 아는 여자 동생 윤지연입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아 오빠가 자기 소개하라며. 아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좀 헛소리를 잘해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못생기게 나오면 울리지 마세요. 너 이쁘게 나올 수가 없잖아. 죽여버려. 아니 이뻐야 이쁘게 나오지. 제가 원래 이게 실물이 좀 더 나은데 지금 제가 많은 야근으로 인해 신경 트러블과 지금 너무 더워요 마카오가. 그래서 땀으로 메이크업이 녹아내려서 사람답지 못한 꼴로 웃게 돼서 죄송합니다. 로봇이냐 로봇? 어? 그리고 저희 오빠가 많이 헛소리해도 여태까지 구독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헛소리는 많지만 되게 알찬 정보를 주는 사람이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약간 볼매지 않나요? 볼매죠 제가. 처음에는 저희는 약간 닭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굴이. 근데 닭이 닮냐 어떻게 사람이. 내가 벼슬이 있어 뭐가 있어. 솔직히 이거 공감하는 사람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닭 닮았죠 솔직히. 약간 뿌른다. 어느 날 놀러 갔다가 닭머리 꼬치를 먹게 됐어요. 근데 그 닭머리 꼬치가 꼬치 하나에 닭머리 막 세 개가 딱딱딱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그 닭이랑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얼굴이 뿌른다. 어 이거 멋있다. 되게 이쁘지? 네. 일로 와봐. 한다 딱 온다. 와 나이스 타이밍인데? 자 영상 찍으려면 찍어. 우와 사진 찍어. 되게 이뻐. 이뻐. 베네치안 갔다가 여기 왔는데 저는 지금 여기가 되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다들 그래? 파란색이 되게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좋았는데 여기 봐. 여기는 와 별빛이 내린다. 이거 다 진짜 꽃이야. 생화야. 진짜? 대박이지? 생화 아닌데요? 생화거든? 여기 생화하고 조화하고 섞여 있어. 그러면 다 생화라 그러면 안 되지. 야, 여기 저런 것도 다 생화야. 그래, 나 확인한다. 확인해, 만져봐. 나 원래 이런 거 다 만져봐. 아우, 까다로워. 봐봐, 거미줄 폈어. 이런 거 만져보라고, 이런 거. 진짜지. 그래, 이런. 아니, 그러니까 가짜라니까. 거의 다 진짜잖아. 얘도 가짜. 아, 얘 진짜다. 얘 진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빨리. 진짜. 너 포즈 되게 웃긴 거 알아 지금? 뭔가 개가 서 있는 포즈. 나중에 영상으로 봐. 아 정말? 약간 개가 서 있는 것처럼. 퀴즈. 갑시다. 일로 와. 또 다른 게 보일 거야. 아, 이게 풍찬이요. 꽃 풍찬이요. 꽃이 풍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진짜 예쁘다. 이쁘지? 여기가 더 이쁘지? 어떤 컨셉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절마다 바뀌어. 풍차였다가 뭐 저렇게 원숭이였다가 새장이었다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야. 꽃을 진짜 많이 쓰네요. 좀 이런 거 보면 좀 리액션 좀 와 이쁘다 이런 거 좀 해줬어야지. 아무 리액션도 없고 지금. 아 예쁘다. 아니 근데 진짜 예뻐요. 이게 약간 네덜란드의 풍차를 해서 그런지 튤립 같은 것도 이렇게 실제로 보면 좀 더 문정하고 더 예쁩니다. 예쁜데